이건 마지막 앨범인데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잖아요. 뭐가 들어있냐면 짜잔! 이게 커피차 스티커가 들어있어요. 보통은 그 1회 대본이나 마지막 대본 아니면 그 받았을 때 당시 회차 찍을 대본에 붙여서 이렇게 보관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많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손상도 많이 가고 색이 너무 빨리 바라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앨범을 사서 놓자 그냥 이래가지고 이번에 작은 아씨들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니까 보기도 더 좋고 오래가고 그러겠더라고요. 아주아주 많이 있죠?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얘를 꾸밀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이걸 모으다 보니까 꾸며버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. 근데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건 멈출 때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. 과해지면 안 하는 만 못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약간 돌고 돌아 결국 원본이 가장 이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 어디 꾸미기와 원본 그 사이 어디쯤 위치를 아주 잘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꾸밀 때는 신중하게 꾸밉니다.